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성광밴드를 골라봤습니다. 성광밴드, 뭐,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,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바로바로도 반응이 나오는데, 성광밴드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. 맞습니다.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.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.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. 이로 인한 매출이 상승, 그리고 상반기에 내내 높았었던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도 네.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인프라의 어떤 확대, 즉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결국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피팅주들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더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좋은 상황,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시청자분들, 개인 투자자분들도 성광밴드 많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단 말입니다. 그렇기 맞습니다. 때문에 지금 이걸 섣부르게 또 접근하기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? 일단 항상 그렇지만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.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쵸. 것이죠. 성광밴드 같은 경우 보더라도 최근에 2~3일 정도는 위에서 좀 어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. 네네.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상승 이후에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이후에 조금 더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네. 저는 여전히 추가 매수의 관점 유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이유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3분기, 4분기 역시도 같은 기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더군다나 이 LNG 산업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LNG 섹터의 어떤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? 네네. 뉴스를 보시더라도 아시아 시장 내에서의 LNG 가격이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그쵸.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호주 역시도 LNG 수출을 좀 제한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아시아권 한국과 중국과 일본 내에서 이 LNG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겠죠.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더해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여러분들은 에너지 주식, 뭐 유가 관련돼서 이렇게 에너지 주식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LNG 천연가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결국은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죠. 네. 현대 미포 조선의 주가 흐름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LNG에 투자하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것은 하루 이틀, 일주일, 이주일 만에 끝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성광밴드 비롯해서 태광 같은 이 두 개의 종목들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